삼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삼촌 본 적 없죠? 아예. 네. 아버지는 혹시 저 모르시죠? 기억이 나요. 얼리근 돼지고기만 생각하면 열이 받네고. 아우 왜 이렇게 빨라? 에? 잠깐만. 내가 이거 딱 하체 운동 내가 이거 딱 단련해가지고 얼리근 돼지고기 나오면 그 독구리처럼 낚아채는 거야. 내가 바로 이렇게 얼마나 빨라? 어? 아, 나 이 달리. 아, 아유 얼리근 돼지고기 진짜. 자 오늘 체력 단련 다 하셨고요. 마음의 양식을 채우러 가보실게요. 에? 마음의 양식이요? 마음의 양식? 어디 뭐 아홉 배 까는 거예요? 오늘 아웃백 아니고요. 네. 마음의 양식을 좀 채우러 가보겠습니다.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면 그 책 읽고 이런 건가? 아 맞습니다. 오 왕년에 공부 좀 하셨나 봐요. 글을 못 읽는데? 제가 까막눈이에요. 그래서 네. 좋은 곳을 저희가 섭외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아 나 책 안 읽는데 자신 상하는데? 뭐 읽어주고 그런 건가? 아 가보시면 합니다. 가봐요 그럼. 나 어렸을 때 엄마가 책 읽어주고 그런 거 아니면 나는 안 읽어 책을. 자, 삼천공원 숲속 도서관 멀미하기세? 아, 마음의 양식을 쌓는다. 지금도 좀 조용히 좀 할게요.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아, 좋네. 어우, 책들이 좋아. 이분은 지금 누가 봐도 여기 섭외하신 선생님인 것 같은데,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계셨네요. 네, 추천해 드리려고요. 어, 저를요? 네. 가을, 봄, 여름 없이란 책이네요. 네, 겨울이잖아요. 저는 가을, 봄, 여름 없는 곳에 살고 싶지 않은데요. 네. 저희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과 안소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큰 목소리를 해도 되는 거죠? 아직은 괜찮고요. 네. 저희가 10시부터 네. 시작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자유롭게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서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나요? 좀 다른 도서관과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아, 아까 공원 좀 즐기셨잖아요. 네, 여기 앞에 공원 쫙 있잖아요. 바로 앞에. 공원 속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불쾌했어요. 저는 좀 사실. 불쾌하셨나요? 마음을 좀 가볍게 하러 공원을 왔는데 도서관이 있길래 좀 깜짝 놀랐어요. 놀라시지 않아도 되는 게 네. 공원 속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안에 화장실이 있나? 뭐가 좋을까요? 공원에 산책하러 많이들 오시잖아요. 네. 산책하시다가 갑자기 책이 보고 싶다. 들어오시면 돼요.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오. 지나다가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마음의 양식을 막 쌓고 싶다. 여기 그럼 책을 대여하는 것도 무료인가요? 공짜입니다. 아 너무 좋네. 이게 좋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몸도 단련하지만 바로 앞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마음의 양식도 단련하고 너무 좋은데요? 종로구에 오시면 굉장히 특별한 도서관들이 있는데 문학특화도서관도 있고 국악특화도서관이 있고 어린이 청소년 국악도서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종로구에는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은 도서관들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신 여기는 삼천공원 숲속도서관이고요. 생태특화도서관입니다. 생태 아시죠? 생태 다음날 술 먹고 다음날 찌개 기가 막히잖아요. 해장. 건물이 좀 특이한데? 그죠? 여기가 원래는 매점이었어요. 아 매점이었어요 원래는? 여기를 제가 리모델링을 해서 2013년에 숲속도서관 개관을 한 거예요. 아 공간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소개해드릴까요? 네네네. 창이 이렇게 되게 크네요 여기는. 저희 도서관 네. 검색하시면 네. 어머 너무 가까이 떨어져. 너무 떨어져 계셔가지고 따뜻하네. 또 온돌이 돌아가네 여기는. 책 읽기 편하도록 저희가 따뜻하게 해놓고 있어요. 오. 그래서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추운데 오셔서 이제 추우면 또 이렇게 추워 막 가시는데 네. 따뜻하게 앉아서 책 읽으실 수 있도록 따뜻하게. 창을 제가 봤을 때 크게 한 이유가 여기가 이제 아까 생태 특화 도서관이라고 했잖아요. 자연을 이제 바로 보실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인스타나 블로그 검색하시면 이렇게 통창에서 책 읽는 모습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들을 보면 사계절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봄이면 벚꽃이 떨어질 것 같고 여름이면 녹색빛이 쫙 가을이면 이제 붉은 낙엽이 겨울은 그냥 하얗고 쫙 눈 올 때 오시면 정말 예쁘거든요. 아 너무 좋겠다. 여기 책 읽기가 봄에 벚꽃 보러 멀리 가실 필요가 없어요. 벚꽃 앤데 이렇게 들으시면서 옛날 분이세요? 말씀을 나누는
막 중간중간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막 들어갔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사단 거기 지금 궁금하시죠?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거든요. 숲 체험도 하고 생태 전문가분을 모셔서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는데 자라나는 미래 주역들, 어린이들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배우는 종로서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훈장님도 진짜 들어가시더라고요. 인성을 함양시켜주기 위해서 요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성 너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 똑똑하고 뭐 공부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저는 중요한 게 사람이 먼저 돼야죠. 주입식 교육 많이 받으셨죠? 저는 뭐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혼나, 안 되는 건 안 돼, 아빠가 안 된다고 한 건 안 돼. 그거를 혹시 저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시간 되시면 함께 해보시죠. 저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딱이네요. 야, 여기가 그래도 좋네. 코스가 이렇게 쫙 있고. 아, 뭐 올라와 보고 싶은데 나도. 되게 어색하게 걷고 계신 분들은 뭐시... 안녕하세요. 아, 혹시 시간 잠깐 내줄 수 있나요? 아, 네. 등산 가시는 길이에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게 등산을 또 가게 되신 거예요? 동아리가 산악부여가지고 가볍게 부각산, 인왕산 갔다가 브런치 먹기로 했어요. 여기 혹시 가다가 여기 입구에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이 있는데 아셨어요 혹시? 여기까지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이에요. 무료로 다 책도 대여해주고 산책도 하면서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별로 감은 없죠? 아, 너무 좋아 보여요. 정로 TV 구독과 좋아요. 와. 야, 이 억지 텐션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한 채. 예.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아빠랑 왔구나. 우리 소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저는 3학년 성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이는 아버지랑 도서관 자주 와요? 토요일 빼고 안 와요. 난 토요일 빼고 다 와요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토요일 빼고 안 와요가 나와버렸네요. 도서관 오면은 서당 체험해봤어요? 네. 어땠어요? 훈장님이 유쾌하고 재밌게 한자도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재밌어요. 민준이는 우리 꿈이 뭐예요? 유튜버요. 유튜버? 삼촌 본 적 없죠 아예? 네. 아버지는 혹시 저 모르시죠? 기억이잖아. 우리 종로TV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삼청공원 도서관 많이 이용해주세요. 박수 한 채? 예. 안녕. 졸려요? 우리 어디 사는 누군지, 어디 학교 다니는 누군지 소개해줄 수 있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이름이 뭐예요? 권효령이요. 효령이? 오늘 이거 서당에서 배우고 나온 거예요? 네. 오늘 뭐 배웠어요? 책 만드는 거 했어요. 아, 책을 만들어요? 가장 재밌었던 게 뭐였어요? 저번에 빗자루 만들게 했어요. 뭘로 만들어요, 빗자루를? 대나무랑 무슨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만들고 직접 집에서 써요? 아니요. 왜 안 써요? 선생님이 그거 먼지 날린다고 그냥 마음에 쓸래요. 많이 쓸었어요? 마음에 스트레스나 이런 걸? 엄마한테 혼나거나 뭐 엄마가 잔소리하면 그거 쓸어요? 그냥 방문에 걸어놨는데요. 그냥 보면서 위안을 하는구나. 알겠어요. 고마워요. 네. 네, 안녕. 삼촌 누군지 알아요?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룸. 내 돈 내산. 지역에 두 장 받았잖아. 아닌데요?